신랑이 조수입니까? 조금 덜 조수입니까? 아, 우리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남편이 하자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만났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불교를 만나니까 사찰을 가죠. 사찰을 가니까 우리는 불교를 믿는 줄 착각을 합니다. 불교를 믿은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교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를 간 거죠. 불교를 왜 가야 되냐? 이 불교를 내가 알므로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주위에 내가 만나는 질량의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불교를 알고부터. 그래서 내가 불교의 배를 타다 보니까 주위에 일어나는 이 환경들이 내한테 있어진 거죠. 하느님은 이 환경을 주기 위해서 네가 불교로 이끌었지. 이 불교의 배를 태운 이유가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 불교로 이끄는 것이지 불교를 믿으라고 불교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불교는 방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성당도 마찬가지고 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편을 실어준 것인데 너는 방편을 고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 일이 어려워지니라. 그럼 우리는 이 불교의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주어지는 주위의 환경들이 많은 인연들도 만나고 내가 얻고 듣고 하는 것도 많은 질량의 이런 지식도 달라지고 이런 것을 지금 공부하고 이런 것을 흡수하고 이런 인연들을 만나서 나의 인연들을 또 사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의해 주는 환경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불교에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하느님이 주는 선물을 너희들은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고 여기 환경이 너를 좋게 해주는 것이지 불교가 너를 좋게 해주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 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 배를 타다 보니까 주위에 좋은 환경들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것을 잘 쓸 수 없다면 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런 겁니다. 기독교를 가면 어떻고 불교를 가면 어떠느냐. 이 원리를 안다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기독교에도 빠지지 말고 불교에도 빠지지 말고 도교에도 빠지지 말고 유불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일어나서 내한테 이루어온 것을 행하되 이런 것을 흡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느니라. 어려움을 풀어주려고 지금 일로 이끌었는데 너희들은 이거밖에 모르고 주위의 환경을 보지 못한다. 숲을 못 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홍익 인간들은 어디에 조직에 매이지 말고 그 환경에 들어갔더니 주위에 좋은 환경들이 많으니 이 환경을 얼마나 흡수를 해갖고 내가 빛나게 살 것이냐. 여기에 중심을 놓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 우리가 성당에 가자고 하면 성당에도 가보십시오. 그러나 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준다, 하느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은 일로 이끌 뿐이니 주위의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너의 갖춤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잘 살라고 지금 종교에 가는 거지 못 살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잘 살라면 네한테 주는 거를 잘 가져와 갖고 네가 잘 써야 그래야 잘 살아지는 겁니다. 부처님은 떡을 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오게 되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요 주위에 떡 차리는 거는 네가 주워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정 타서 안 먹고 요거는 귀신 끌어서 안 먹고 요거는 무슨 박수 끌어서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너는 굶어 죽어야 돼. 부처님 딱 굶어 죽는 게라. 요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방편에 빠져 놀았다.
주위의 환경들을 잘 흡수를 하라고 이걸 선물을 준 것인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거를 지금 흡수를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렵게 사는 겁니다. 주위의 인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던 거 이걸 네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같이 교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행해 봤더냐, 이런 걸 참신하게 기초 공부를 하고 지금 인연을 만났더냐, 이런 것들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이 먼저 우리가 이 사이가 좋아야 내가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면 말없이 따라주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에? 지금 그거 따라주면서 저게 간다고 부처가 저게 따라가니까 괘씸하다고 나를 혼내거든 부처 매가지를 잡고 떼기를 쳐야 됩니다. 에? 그만한 아량도 없는 게 부처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거든 남편이 원하는 거를 내가 들어주면서 남편의 마음을 융화시키는 것도 그것도 내가 행함이 이 부처의 인연이 돼갖고 여기서 배운 게 많다면 이것이 남편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부처님을 위하는 게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